kiss for you. Yeah. 질문자 명월스님 질문 5번 개네로 갈 수 있는 사신수 이상 보스몹 좀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초보분들은 항상 그 생각 하셔야 돼요. 딜러를 먼저 중시하시는 경향이 있거든요. 여기 질문에 보면 딜러만 나와있지 힐러나 탱커가 아예 없잖아. 근데 보스몹들 잡는데 딜러도 물론 중요합니다. 굉장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게 탱커랑 힐러야. 뭐 다른 사냥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보스몹은 더 그래요. 앞에서 몸빵하는 그런 장수나 용병이 얼마나 확실하게 보스몹이 본진으로 오지 않도록 그 홀딩을 해줄 수가 있는가, 걔가 얼마나 오랫동안 버틸 수 있게끔 힐을 잘 넣어줄 수가 있는가, 수호물이 가장 저기 효과적이죠. 그런 것들이 받쳐준 가운데서 무슨 뭐 딜러가 의미가 있는 거지, 아무리 뭐 사천왕을 갖고 있든 뭐하든 뭐 이제 좀 센 몬스터 잡게 되면 사천왕이 있어도 앞에 몸빵이나 힐러가 잘 안 받쳐주고 있는데 뭐 그냥 쉽게 쉽게 잡을 수 있다, 그렇지 않습니다. 확실하게 탱커가 먼저 받쳐주고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자기가 어떤 탱커를 확보했느냐, 컨트롤 여하가 뭐 컨트롤이 좋은가 안 좋은가 그런 것들에 따라서 좀 갈릴 거고, 많이 뭐 어디 보스몹까지 잡을 수 있나, 굉장히 좀 질문 자체가 많이 디테일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걔네차 레벨도 중요할 거고요. 당연히 레벨 영향도 많이 받으니까. 근데 결론적으로 만약에 이제 걔네차도 만렙이라고 치고 패시브 다 만렙, 앞에 뭐 오로치에다 독각기공에다 소환할 수 있는 거 다 소환하고 그냥 완전 최상의 세팅 할 수 있는 거 다 한 상태, 그럼 개존의 전차로 어디까지 잡을 수가 있을까? 개존의 전차 한계, 한계는 없습니다. 개존의 전차한테는 그만큼 걔네차 딜이 강력해요. 지금 나온 보스몹들 중에서 가장 체력이 많은 애들이 뭐 광목천왕이나 데카네온 이런 애들인데 그런 애들까지 잡을 수 있어요. 쉽게 잡아, 굉장히 빨리 잡을 수 있어. 한 3초분 녹여. 그 정도로 개조 내전차의 딜은 강력하고요.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몸빵 장수가 뭐냐, 뭐 저기 힐러 용병이 뭐냐, 그게 더 중요할 것 같네요. 제 생각에는 걔네차 딜이 모자라서 못 잡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. 앞에서 얼마나 잘 버텨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거고, 이 질문 여기까지만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.